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동꽃감 후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꽃감을 구입하셔서 응모기간 중에 SNS에 올리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과 영동꽃감을 사왔습니다.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대봉시 꽃감입니다. 아들이 영동꽃감 축제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꽃감을 먹을 생각에 즐거워했습니다. 꽃감은 호랑이도 좋아하는 꽃감입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꽃감을 먹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그림을 잘 보여드립니다. 감을 따시는 농부의 손길이 가득하고 꽃감을 깎아서 말리시는 할머니의 손길도 가득합니다. 창고에서는 꽃감이 아름답게 말려지고 있지요. 꽃감은 영롱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농부님들의 손길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2022 영동 꽃감 축제를 보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영동 꽃감 축제는 2022 1월 5일에서 1월 25일 동안 열립니다. 청정 지역의 산간 지역의 마을에서 생산된 영동 꽃감입니다. 영동 꽃감 이야기라는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산간 지역에서 생산된 영동 꽃감입니다. 우리나라의 감 재배는 고려 원종에서 지어진 농상 지묘에서 기록도 있고 조선 성종 때에 지어진 국조 오래감에서도 감을 충주 중추제에서 제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꽃감은 제사 때 꼭 올라가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상품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꽃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을 가서 꽃감을 샀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 영동 꽃감을 찾았어요. 시장에는 갖가지 과일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딸기도 보이고 사과도 보입니다. 배도 보입니다. 모든 과일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인애플도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영동 꽃감입니다. 대봉 꽃감을 샀지요. 주인분께서 정성스럽게 담아주고 계십니다. 감 말랭이도 있습니다. 영동 꽃감이라는 원산지 국내산이란 마크가 보이시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영롱한 빛깔의 반건시 꽃감입니다. 대봉감으로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동 꽃감을 드시고 이벤트에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